다음 주 월요일 태권도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충북을 방문해 지지세를 확산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충북에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와 분권, 자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비판했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넣은 복지부 장관은 구속됐는데 혐의가 더 위중한 이 부회장의 영장은 왜 기각됐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강자들에게 빌붙어서 강자들의 약탈을 도와주면서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자리를 했다고 대통령으로 뽑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최순실 사태가 보여줬다며 후보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반기문 전 총장을 겨냥한 견제와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반 전 총장이 이명박과 박근혜 아바타 신세를 면할 수 없어 설이 지나면 곧 집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가 가라앉으니까 얼른 갈아타는데 이명박 쪽으로 싹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새는 보니까 뭐 참모고 뭐고 전부 다 이명박. 제천에서 강연을 마친 이재명 시장은 충주에서 저자 사인회를 하고 당원 간담회를 가지며 우리 사회의 합리적 비판마저 가로막는 종북몰이가 판을 치고 노동자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로 몰아간다며 금기시된 성역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